네, 안녕하세요. 용두육 재개발 현장의 현장 소장 김병수 수석입니다. 나는 레미안이다. 제가 입사했던 98년 바로 이듬해에 주택본부에 레미안이 런칭이 되었습니다. 저의 24년간의 직장 생활이 어떤 레미안의 역사와 같이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준을 선도해왔고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가치인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회사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4시간 정도를 페트롤 돌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막 다가옵니다. 소장님, 소장님, 이것 좀 불편한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안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분들이 불편해하는 것들 해결해 드리고 그분들이 안전을 지키고 안전활동을 같이 자율적으로 해주는 어떤 문화를 정착하는 데 있어서는 소통과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노력들이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도 여성 근로자분들이 많습니다. 여성 근로자 휴게실이 별도로 있긴 하지만 그 규모가 작거나 남성 휴게실들이 좀 큰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와서 여성 휴게실에 대해서 공간을 확보해주고 좋은 환경을 좀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별도 휴게실을 만들어드렸습니다. 꽃도 심어드렸고요. 그랬더니 한 분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드렸는데 한 11분이 몰려오셔가지고 저한테 고맙고 안전만큼은 소장님 믿으셔도 됩니다 라고 하고 돌아가실 때 정말 뿌듯한 보람을 느꼈고 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과 해결의 노력을 할 때 바로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마인드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안전이란 사명감입니다. 어버이날 근로자분들을 모셔놓고 가족분들로부터 인터뷰를 해서 틀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로자분들 여러분들께서 눈물을 글썽이시고 어떤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느끼는 그 모습을 보고 용두육 현장에서 근로자분들의 안전뿐만 아니고 근로자들과 같이 생활하는 2,400명 이상의 가정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될 어떤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사명감으로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단정이 솔직히 없습니다. 정을 나름대로 많이 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못 느끼는 선후배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심만큼은 그러진 않고요.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같이 좀 듣고 싶고 또 같이 해결해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항상 있다는 거 알아봐 주시고 스스럼없이 얘기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용두육에서 시작된 안전 하나의 밑거름이 돼서 삼성물산 전체가 무죄로 나갈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